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칼슘 비타민 D든 영양제로 사서 드시든 칼슘 비타민 D든 골밀도를 절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얘네는 그럼 뭐하러 먹느냐고 하시잖아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뼈는 되게 딱딱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실제로 뼈는요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칼슘이라던가 이런 인 같은 게 들어있어서 딱딱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뭐 이런 탁자라던가 노트북같이 딱딱한 그런 건 아니고요. 뼈도요 매년 한 10% 정도가 망가지고 10%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야 좀 강도가 새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총 계산을 하면 10년이면 내 뼈가 통째로 갈리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딱딱해 보이고 변화 없어 보여도 항상 우리 몸에서는 낡은 거를 부시고 새로운 걸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허리에 뼈가 많이 나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하는 말이 아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리 골밀도가 나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래서 제가 여기 다리뼈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럼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부러지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은 그래서 뼈가 아픈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되면 보험으로 골다공증 약을 드리는데요. 골다공증이 되기 전 단계 골감소증이면 그때는 저희가 보험으로 드릴 수 있는 약이 그분이 이제 부러져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칼슘과 비타민 D 제제만 보험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슘 비타민 D를 이제 병원에서 받아서 드셨어요.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뒤에 골다공증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아주 조금 나빠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깜짝 놀라세요. 칼슘 비타민 D가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 이것만 먹어도 골밀도가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사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조금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황당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써야 골밀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보통 그 전 단계에서 쓰는 칼슘 비타민 D,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칼슘 비타민 D든 영양제로 사서 드시든 칼슘 비타민 D든 얘네들은 골밀도를 절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얘네는 그럼 뭐하러 먹느냐고 하시잖아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골밀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칼슘 비타민 D가 넉넉하게 내 몸으로 들어오면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천천히 떨어져요. 그런데 칼슘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전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게 칼슘 비타민 D지 칼슘 비타민 D만 먹는다고 해서 골다공증에서 좋아져서 정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먹으면 뭐 콩팥에 돌이 생긴다, 혈관에다 막 이렇게 껴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셔서 칼슘을 또 잘 많이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칼슘 영양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칼슘 성인 기준으로 해서 700에서 800mg을 먹어야 돼요. 근데 성인의 평균 섭취량은 514mg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양의 한 60% 정도 먹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골다공증은 어떤 성인에서 생겨요? 나이 든 성인에서 생기고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 든 노인 여성에서의 지금 칼슘 섭취량은 400mg이거든요. 권장량과 비하면 한 반 정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요. 그보다 더 드셔야 돼요. 800에서 1000을 드셔야 돼요. 800에서 1000을 드셔야 되는데 실제로 드시는 양은 3분의 1 정도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갭을 메워줘야 되는데 뭘로 메워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음식이죠. 뭐 뭐니 해도 유제품만큼 좋은 칼슘의 근본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고요. 칼슘 영양제를 꼭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정말 위장장애가 있어서 못 먹겠다 라는 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칼슘을 같이 드셔주셔야 우리가 하루 필요한 800에서 1000 정도의 칼슘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칼슘 영양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까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로 들어오는 칼슘은 부작용이 없어요. 우유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혈관에 석회화가 되거나 소변에 돌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영양제로 먹을 때는 그 영양제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혈액의 칼슘 농도가 많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 남는 칼슘이 대사되고 남는 칼슘이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질환을 만들거든요. 한 번에 내가 먹는 칼슘은 500m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복해서 나눠서 하루에 두 번으로 쪼개 갖고 드시거나 용량이 작은 걸 두 알로 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확실히 공복에 먹었을 때보다는 식사 후에 먹었을 때가 확실히 위장장애도 좋고 그다음에 흡수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슘 영양제가 하나를 먹었는데 내가 속이 불편했어요. 그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칼슘 영양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먹었는데 속이 아파요.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먹어보고, 요거 먹고 속이 아프면 요것도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